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연예가의 생생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연예가 중계 김재동입니다. 강수정입니다. 네. 뭐 이제 네. 인사가 아주 박자가 잘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예. 참 다행입니다. 네. 그렇고 말이죠. 네. 이제 또 월드컵 시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그 첫 경기 토고전이 6월 13일이죠. 네. 앞으로 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 최종 엔트리도 이제 발표가 됐고요. 훈련 돌입했는데 선수들 그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네. 아주 그 컨디션이 좋아요. 통화를 해봤다고요? 그 상상 통화라고 있습니다. 정말 통화하기 어려운 분들하고는 이렇게 상상 통화. 자꾸 이렇게 제가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친한 척 하는가 좀 두고 보려고 그랬더니. 아니, 친한 척이 아니고 제가 상상 통화라고. 상상이니까 좀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6월 13일 네. 새벽 4시에 첫 경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놔야죠. 그렇습니다. 네네. 아, 저희들 이 눈꺼풀에 압박수비 해줄 필요가 그렇죠. 아, 네. 새벽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선수와 같은 이 또 체력을 기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그 전에 저희 또 연예가 중계가 국민 여러분께 연예가의 희망차고 알찬 소식들 많이 또 전해드려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듭니다. 네. 네. 희망차죠. 하지만 네네. 저희한테는 약간 슬픕니다. 스타의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소식이. 네. 박영린 씨가 준비하셨죠? 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연예계 소문난 닭살 커플 가수 김진우 씨와 김준희 씨가 지난 14일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부터 필요한 파티까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도 결혼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 토고전이 열리는 6월 13일로 결혼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자우림의 김윤아 씨와 VJ 출신의 치과의사 김영규 씨. 김영규 씨를 직접 만나서요, 결혼 준비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록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 VJ 출신의 치과의사 김영규 씨가 4년의 열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김영규 씨가 근무하고 있는 청담동의 한 치과로 제가 출동. 열심히 진료 중인 김영규 씨를 만나서 두 분의 결혼 소식을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예비 신랑 김영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요, 자우림의 김윤아 씨와 VJ 출신의 치과의사 김영규 씨가 네. 6월 13일 아하. 결혼을 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뭐 여러분께서 이 네. 기사에 보셨듯이 사실입니다.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제. 그렇죠. 네. 기분을 여쭤볼게요. 솔직히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네.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잘 네. 살려고 더욱더 마음가짐을 좀. 프로포즈는 당연히 김영규 씨께서 하셨겠죠? 아, 그럼요. 네. 만난 지 천일째 되는 날. 천일 되는 날. 뭐 굉장히 로맨틱하게 했습니다. 로맨틱하게. 네. 굉장히. 그 둘의 어떤 만남이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너무 공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네. 인터뷰나 이런 것을 모두 안 하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이렇게 또 오셨기 때문에 예. 불가항력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개인적인 저희 생각은 앞으로나 결혼의 어떤 전반적인 일정은 정말 둘이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네. 친구의 입장에서는 네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화려한 결혼식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네네. 조금 섭섭해하지는 않던가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네. 네, 저만 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사랑이 대단하죠? 외출하게 저희 그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네. 저희가 잡았습니다. 연예가 챙겨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 너무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구하겠습니다. 뭐 방송 활동도 제가 뭐 조금씩 하겠지만 대우에는 예. 그 제 본업이 또 치과 의사기 때문에 예. 아프지 않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아름다운 출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난 5월 씨와 탤런트 김준희 씨가 1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또한 땅에 연예계 닭살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 연예가 함께 함께했습니다. 아, 솔로인 분의 신곡 한번 보세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어머,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네? 셋이요? 준희는 여섯 명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농구팀의 코치까지. 좀 오래 쉬어가지고요. 많이 준비는 못했고요. 두 분한테 다 해야 돼서 좀 이렇게 기분 좋은 결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동담이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뒤에 김생민 씨 모습도 보이죠? 저한테는 아무도 인터뷰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같이
생각 안 들더라고요. 진짜 멤버님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커플 한마디 표현한다면 어떤 커플? 닭살 커플. 쳐다봐주시고. 네, 저 인정합니다. 최고의 닭살 커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준이가 한 가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준다는 걸까요? 봐야 돼요? 방금 보셨죠? 예? 강한 걸로요? 아, 죄송합니다. 강한 것이 뭔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자리를 넘보지만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더 닭살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닭살을 해도 예, 별로. 지금까지 먼저 닭살은 저희가 아닐까요? 아줌마가 되면 이렇게 용감해지는 닭살 커플의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 베이비. 드디어 웨딩마치가 울리고 아름다운 신부 김준희씨가 입장하십니다.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랑의 모습 너무 행복해 보이죠. 신랑 진우씨는 양현석씨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있는 이유입니다. 저기요. 저희 장군입니다. 아, 멘트 좀 주세요. 멘트 받을 건 받으셔야죠. 너무 고마워서. 아유. 이게 강도가. 진우 씨도 피해갈 수 없는 신랑의 체력 테스트. 그렇죠. 어, 좋아. 이게 체력 따르면 제일 좋은 거야. 하나의 첫날 밤. 둘의 잘 보내자. 하나! 아니요. 아니요. 하나의 내려갈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 아, 신부가 있으겠습니다. 아, 신랑이. 하나, 둘, 내려가자. 하나, 둘, 내려가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우 씨 무사히 체력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힘들군요. 뒷머리 이하늘 씨 뭔가 사회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 첫날 밤이 아니라고. 시작. 뭔가 또 남은 것 같죠? 진우 김준희 커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시게 되겠고요. 네, 뭐 이 스튜디오 안에 네. 방청객분들을 비롯해서 탄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키스가 길지 않았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긴 키스만큼이나 아, 정말 오래도록 행복하게 우리 진우 씨 그리고 우리 김준희 씨 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씨가 이렇게 네네. 착하게 말하지만 화면 나갈 때 뒤돌아 계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김재동 씨나 네네. 저나 우리도 언젠가 닭살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겠죠. 네. 저기 우리 이런 표현 좀 자제해 주세요. 이거 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당신과 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당신 이런 표현도 좀 자제해 주세요.